잠시만 이분 뭐예요? 일로 와봐요. 네? 당신 이름 뭐예요? 차은우라고 합니다. 정찬우요? 아, 저희가 신곡이 나와가지고 네. 크로스 좀 부탁드릴까 싶어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크로스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이 찾아오는 가슴에서 떡상 시켜주는 스타 제조기 크로스 게이 아이돌 황차 양미리. 모른 척 고개 돌린 난 아무 말 못하고 네가 다가오기만 바라던 건 아닐까. 뜨거운 내 나는 발톱 와서 코러스 해보세. 세세 안녕하세요. 아, 아, 앞이야. 예의가 되게 피지 너무 좋다. 아, 뒤에 또 가게 또 떼거지가 왔다 한테야. 얘네 옷 야, 입은 나. 거 봐라. 옷 진짜 못 입네 얘네. 야, 후지다 후죠. 야, 언제 형 얘네 광대들이 왔네. 아, 일단 나왔으니까 인사도 나누세요. 네?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워너비였어.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어, 뭐 백신이에요? 백신이라는 거지. 아니, 아스트로입니다. 아, 수 틀린다고요? 어, 수 틀리면 돼줘야지, 형태야. 그렇죠. 그렇죠. 아, 뭐 돼진다 소리라고 그래. 네. 그럼 팬들분들 혼나요. 팬들한테 혼난다고? 어. 팬들? 당신의 팬들 이름 뭐예요? 아로아. 아로아입니다, 아로아. 아로아. 우린 팬 없냐고? 야, 우린 사이코들이야. 야, 우린 사이코들이야. 야, 너네 제정신 아닌 애들 이길 수 있겠어. 얘들아, 움직여! 야, 움직여, 지금이야. 어, 세차 특별시 니들도 움직여. 있어서 그래. 아니 뭐야 이분들? 잠시만요. 이분은 뭐야? 왜? 잠시만 이분 뭐예요? 일로 와봐요. 네? 당신 이름 뭐예요? 차은우라고 합니다. 정찬우요? 걸치야? 걸치야? 차은우. 아니 걸투 치고 대가리가 좀 작은데? 아 형편없네. 아니 이렇게 우리가 작으면은 좀 대가 작아가지고 공부도 못하지 않나? 뭐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분 보니까 뭐 여기서 무슨 뭐 비주얼 담당 같은 거. 그래. 네, 잘생겼지 않아요? 야, 네. 야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 얼굴이? 아니, 붙지 말아야겠다. 야, 이 얼굴이 비주얼 담당이라고요? 예, 예, 예. 야, 이분 연예인 못하겠다. 아, 아니, 기본적으로 비주얼 담당이면 좀 빠져야지. 오. 비주얼 담당이란 뭔지 우리가 보여줄게요. 황태야, 이리 와봐, 붙어봐. 야. 이게 비주얼이지. 오, 너 솔직히 이런 말을 그런데 너 좀 형편없다. 감독님, 투샷, 형편없다. 투샷 더 들어와봐요. 더 들어와, 더 진하게 더 들어와. 됐어, 됐어. 아니, 들어와. 비행기도 같이 탔잖아요, 비행기도. 아, 그래, 봐, 붙어봐. 나 그런 건 몰라. 언제 우리가 비행기를 같이 탔어? 나도 전혀 몰라. 시간 사이인데. 그런 얘기하면 나 돈 못 벌어. 너 아는 사이 형 뭐야? 야, 피부 이 친구 매끈매끈한 거 봐라. 이게 무슨 비주얼 담당이냐? 야, 불쌍하다. 형, 얘 손가락 미끄러지는 거 봐. 야, 여기 봐봐. 이런 수염 자국 있구만. 이게 연예인이고 비주얼 담당이지. 야, 너 관리 안 하냐? 턱은 기본적으로 투턱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럼, 기본적으로 두 개, 세 개는 갖고 있어야 돼. 너 뭐냐, 이게 상처가 있냐, 여기?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났어. 근데 지금 카메라 좀 저기 택시 자국이래. 너 턱 주가리 이거 찢어진 거 없지? 야, 내가 이겼다. 아 됐다 황태야 됐어. 신났다. 아 됐다. 뭐가 이제 신곡 좀 이제 홍보 좀 하게 해줘. 네. 아니 제가 맞아요. 요즘 이제 어중떠중이 잔뜩 온다고. 여기 소문 나가지고. 얘네 검증해야 돼. 검증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이분들 저기 막 신곡 듣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좋아. 뭐 잘 된 곡 혹시 뭐 한 곡 더 있어요? 저희가 19년도에 이제 1위했던 곡인데 전화해라고. 전화해. 그 곡이. 그게 19년도 노래라고요? 네. 안 돼. 19년도를 2020년에 지금 이대로 부르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만져줘야 역전 다시. 21년. 당연하지. 21년도 스타일로 가야지. 왜 옛날에 살고 있냐고. 어떻게 해야 돼? 가사 좀 바꿔야지. 보라마 들어와봐. 형 가사 만져야 돼. 어휴 가사가 들어와. 가사가 또 있네. 사이코들 사이코. 야 보라마 너 오늘 왜 이렇게 긴장을 했냐. 야 왜 이렇게 긴장을 했어. 사이코다. 그래, 사이코. 고맙다. 이빨이 매력적이야. 들어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엄한데 이상한데 수가를 빼. 그냥 들어가. 하나도 애드립을 치고 있어. 하나도 뭐라고 있어. 자 한번 보자고 가사랑. 야, 아이고야 이거 엉망진창이다. 2019년도 이게 1등 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지루해. 자 제목부터 볼게요. 제목 전화라고? 요즘 누가 전화하면 전화하냐고 안 받잖아. 안 요즘 핫한 거 요즘 트렌드. 얘기, 트렌드하고 얘기 많이 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요즘 가장 뭐해? 초복 멀복 중복 있지. 너무 덥잖아. 아, 네. 전화해가 아니지. 몸보신회로 가야지. 몸보신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화보다는
몸보신해가 낫지. 그렇지, 몸보신해야 되지. 예. 자, 몸보신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장어도 있고 그렇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럼 우리 자주 가는 데로 가자. 우리 자주 가는 데 황태 어디니? 지호 한방 삼계탕. 그렇지, 초복에는 지호 한방 삼계탕에 닭똥집에 대추마늘 집어넣어. 캐로 가사 들어가야 몸보신해 들어가지. 맛있겠다. 어? 자, 삼계탕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형태야? 스태미나. 자연의 스태미나 가서 바꿔야 돼. 네. 이거만 갖고는 안 되잖아. 복분자. 복분자. 내 친김에 복분자 단잔 빨고 뒤에 살짝 껄락껄락껄락 만시로 가야지. 자, 빨라만시. 복분자의 제일 좋은 안주 뭐니, 형태야? 오소리 감독. 자, 오소리 감독뿐이거든. 요걸로 가서 바꿔야 돼. 이걸로 하면 2021년. 초복, 중복, 말복 때 계속 나온다. 자, 됐어요. 자,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초복에는 치유 한방 삼계탕에 닭똥집에 대추마늘 집어넣게 여름은 그려지는 자연이 좀 뜨뜨니 해친 김에 북분자도 완전 빨고 뒤에 살짝 꽐락꽐락꽐락 만시 그저 밤새 먹고 싶은 것은 오소리 감주뿐이거든. 아, 기가 막히다. 오소리 감주 이거야. 아, 됐어. 야, 훨씬 나아. 양양한 분께 느껴지니? 오소리 감주뿐이지. 아, 초복 목에 오토튠 걸린 거 아니야? 초복에 가사 초복이 뭐예요? 초복이 뭐야? 안 챙길 거야? 이 목소리 챙겨. 위에 두 명은 노래를 안 부르던데? 두 명 어딨어요? 어? 저 누구야? 나 앞으로 나와. 예. 래퍼예요, 래퍼. 래퍼? 래퍼? 어, 왜 이래요, 이것들. 나만 알았어. 나 양민이. 자, 양민이.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진짜. 감사합니다. 왜 엎드려 버튼까지 해요, 왜. 철민아, 저기 현금 밑에 있거든, 2만 원씩. 열심히 하잖아. 이제 코러스 한번 넣어주라. 오케이, 한번 넣어줄게요. 자, 신곡 뭐예요? 애프터미닛이라고 합니다. 그게 뭔 뜻인데요? 좀 설명해봐요. 전혀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사람이랑. 아, 저 시간 없으니까 그냥 하자고요. 감독님 자막으로 넣어줘요. 시간 없으니까. 아, 예, 예. 자, 저기 뭐 무슨 뭐, 무슨 썸머요? 애프터미닛. 썸머 없어요. 일부러 이렇게 한번 언급해 준 거예요. 아, 내가 실수를 해야. 그렇지, 그렇지. 아주 나 노림수 좋았다. 애들이 우리 사이즈를 아직 모르네. 형 맞춰 보게 해주자 그럼. 자, 한번 가보자고. 이번에 안 되고 이제 갈게요. 자, 대형 애프터 서비스라고 그래요. 써주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Tell me, baby. 기절 베개. 그거 베개 잡아주실 건데. 장수돌 치네. 자, 좀 빼. 따라와. 유진주 전신 마취 요즘 난 alright 단단해진 우리가 자 우리가 심지어 특수효과를 준비했다 소개하겠습니다 올려놓은 뜨거운 향기로 달궜죠 이보다 더 뜨거울 수 없는 아서 파이터 잠깐 쉬겠습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남자로서 우리를 정말 움직이게 만드는 아스 마지막에 진짜로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달려줄 커피숍에서 크게 흘러나올 목소리죠. 아스트로 왜 안 줬어요? 이때고 마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로 픽트 시켜. 흘러서 흘러서 흘러서
저는 기타 줄에 휘감아. 야, 시옥이 30호 우승자 네. 이승일 씨. 네, 맞습니다. 아,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 제가 저번에 황태와 네. 양미리 유튜브 채널에서 코러스 한번 받았는데 네. 좀 시원치 않아가지고 AS 받으러 왔어요. 아, AS 받으러 왔구나. 잘 찾아줬습니다. 네. 찾아오는 가수부터 떡상 시켜줘 스타 제조기 코러스 게임 아이돌 황태와 양미리. 안녕하세요, 우린 코러스 매직 유랑가. 나는 팔뚝 건슨 코러스 이거 왜 이래? 안녕하세요. 야, 이거 뭐야? 자, 인사하세요. 저기봐, 곱둥이 승룡이 아니야, 이거? 네, 왜 또 찾아왔네. 왜 찾아왔네, 이거? 왜 찾아왔어,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 불렀던 거를 등장 음악으로 계속 쓰고 계시네요. 뭔 소리 아니고, 이거 우리 노래야. 나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야, 그때 우리가 제값 치렀잖아. 33,000원 주고 했으면 드린 거지. 왜 이렇게 질척거리냐, 너는. 정확하게 14초 쓰셨더라고요, 저작권이 안 걸리게. 당연히 15초 안 짜고 그러잖아. 여기 대기업이야. 아, 대기업이야. 아니, 왜 찾아온 거야, 또? 아, 저번에 코러스 네. 해주셨잖아요. 그래, 잘 됐잖아. 잘 됐나요? 어, 잘 됐잖아. 형 시원찮아가지고. 성이잖아. 리터치 한번 받으러 왔습니다. 리터치? 네. 야, 무슨 여기 무슨 눈썹 문신이나 준대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 싱어게인에서 박진영의 허니 편곡해하고 부른 게 조회수가 1,400만 원이 나왔대요. 1,400만? 어. 야, 허니? 야, 언제 적고 허니니? 아우, 올드하다, 올드. 아, 욕질 날 것 같아. 토 나온다, 토 나와. 야, 너무 옛날 냄새나. 안 돼, 안 돼. 그 노래 부른 가수도 우리 누군지 몰라. 편곡만 해가지고는 1,300만 찍잖아요. 어. 가사까지 바꾸잖아요. 4,500만까지 가요. 6,000만. 우리가 만지면 6,000만까지 갈 수 있어. 그래. 6,000만까지요? 지금 황태와 양미리 유튜브 채널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난 게 몇이죠? 뭐라고? 형 감독님이 빨리 가라 했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아, 그래? 지금 빨리 해. 전기세가 너무 나와. 저는 오기 전에 보니까 42만 정도. 야! 그만해. 감독님이 전기세 나온다고 빨리 했었잖아. 왜 그러냐? 후배들이 보고 있다. 우리 누가 몰라? 리터치랑 100배 해주셔야 될 것 같아. 뭐 100배? 야, 안 되겠다. 만져주자. 어, 형. 야, 가사를 우리가 만져줘서 이렇게 해서 우리도 곁다리로 해가지고 죄수 좀 빨리 한번 꼽아볼까? 그래. 야, 저 보람아. 가사지 좀 갖고 와봐라. 보여주자. 준비가 많이. 보람이 머리 많이 길렀네. 보람이 좋다. 어. 그거 네 기타니? 아, 잠깐만. 야, 기타를 또 뒤에서 주냐 앞에서 주냐? 잘했다, 잘했어. 네. 황태야, 가사 봐라. 아우. 이거 네가 쓴 거니? 엉망이다, 엉망이야. 너무 어? 싫다, 너무 싫다. 다행히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치? 그래? 그치? 네가 썼지? JYP. JYP? 네. 엉망이다, 엉망.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냥 한번 불러다가 혼꾸녕을 내주고 싶다. 이거 보고 있으면 한번 나와서 우리한테 리터치 좀 받아요. 그래, 그래. 야, 이거는 안 된다. 야, 그래. 2020년은 바꿔야지. 제목부터가 굴이다, 허니다, 구려. 허니.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기본적으로 야 유명인사들 어그로 끌어야 될 거 아니야. 저 세계적으로 놀아야지. 야, 세계적으로 월드스타를 어그로 끌어야 된다고. 그래, 월드스타 그래. 누구 있니? 이병헌이. 이병헌이로 가야지. 그래. 이러면은 일단 스타트가 당연하지. 돌리면서 바로 이병헌이. 허니. 그렇지. 야, 가사 봐라. 그대를 처음 본 그 순간 숨을 그대 아름다운 넋을 잃고 이렇게 스타트하면은 사람들이 안 본다고요. 네. 요즘 핫하는 거를 가사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유행하는 거 요즘 많이 언급되는 거. 황태 좀 가장 언급되는 거 뭐 있니? 백신. 백신 그렇지. 얀센을 처음 맞은 순간 나 신체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렇지. 자녀들 씨는 기다리는 모습 난 넋을 잃고 말았지. 이렇게 처음으로 들어가야지.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요. 그대 아름다운. 다운이 무슨 아름다운이. 황태야 무슨 다운? 구스다운. 구스다 그래. 그대의 구스다운 그 무슨 업글이 나를 사로잡았지. 그렇지. 헤이 몽클 그래 굳지. 웬만하면 아울렛까지. 우리 여기 매장에서 택 보고 눈팅만 하지. 이거야. 그렇게 가야지. 삶에 애환이 들어있잖아. 그렇지. 그래도 어떻게 또 누가 들어가? 이병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 이병헌이 가장 유명한 게 뭐야? 건치. 건치 들어가야지. 어떻게 들어가? 오 이병헌이 오 베이비 건치 아름답기도 하지. 입에 거지 스켈링 하지. 절대 눈에 질린 없지. 근데 제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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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락이 너무 다른데요? 뭐가? 여기는 백신. 여기는 명품. 여기는 월드. 누가 누굴 가르쳐? 이거 안 되겠네. 야, 맥락이 없게 원투 쓰리 포 아니야. 그래. 시작과 끝은 누구로 끝나? 이병헌이로 끝나잖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데칼코마니. 의심하지 마라. 자, 됐어요? 정리 됐어요? 가사 네, 정리? 정리 됐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 그래. 한번. 오케이, 오케이. 띵가 띵가 준비된 거지? 아, 요거를 부르라고. 6천만.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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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병헌이 부르겠습니다 하고 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윤이고요. 지금 부를 곡은 이병헌이입니다. 그렇지. 야생을 처음 맞을 순간 난 항체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렇지. 자네 백신 기다리는 모습. 그렇지. 난 녹슬 잃고야 말았지. 자, 잠바사로 가자. 그때 구스 다음 그 무슨 너클이 날 사로잡았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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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헤이 몽클 그래 굳이 웬만하면 할래까지 우리 여기 매장에서 택 보고 눈팅만 하지 이병헌이 oh baby 건치 따지도 하지 미백하지 스컬링 어지 절대 누구나 질리 없지 이거야 야, 야. 야 이거 6천만 각 나온다. 6천만 각이다. 야 너 떡상이야. 야 아, 됐다 이제 스타다. 아, 얘 봐봐 형 저 안에 티도 이제 구찌 티로 바꾸겠다. 아, 그래. 지금 모지글 구찌 무스너클 그래. 다져 나온다. 지금 무지 티지도 이제 구찌 다 이제 아, 이제 다 속이 후련하네. 황수야 가사 어땠니? 좋은데. 예 노래는 별론데. 별로야. 아, 노래 완벽했잖아 지금. 가사가 완벽했어. 가사가 완벽했지. 그래. 가사 얘가 잘했잖아. 무덤한 거지. 아. 됐어 이제 가라 그래요. 아이 가긴 어딜 가. 리터치 받으러 왔으니까 리터치 해줘야지. 아 또 곡을 해달라는 거야? 네, 네. 무슨 곡 있는데요? 아 그때 들으셨던 들려주고 싶었던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게 뭐지? 그게 뭐지 우리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니 아 대충 기억난다 대충 그래 대충 기억난다 오케이 음악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사이코로스에 나왔습니다. 황태와 양미리가 자기네 유튜브 나오면 이슈된다 했는데 조회수도 더럽게 안 나오길래 TVN 메인 프로그램 코빅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이슈가 안 되면 제가 아는 샤시하는 건달한 분들 풀어서 황태와 양미리의 앞길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졸고 바지에 오줌을 찌르게 한다. 잘 들어라. 우리는 팬티를 주장시켜 한다고 했다. 만약에 네가 우리 팬티를 뱉는다고 해도 상관없다. 왜냐면 찌글찌글 있어서 빨리 찌르러. 기사내기 그대랑 하나 심어둔다. 그런 노래로 피어날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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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노래 속에 너의 길잡이니 아니니 뭐다 핑꽃이 뒤덮인 어지러운 꿈대가라서 너에게로 뻗어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오랑캐 그렇게 가라오케 엉켜있는 가시 너클들이 막히네 이 시키 가사는 나 어렵게 쓰네 엉켜있는 가사 티를 꺼내야 해 그리고 불러야 해 포즈를 쓰가 티를 수 있도록 가자 나는 낭만 고양이 슬퍼야겠어 홀로 속삭였어 슬픈 도시를 비춰 저는 길 작은 별이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달이 될래요 이렇게 멋진 날개를 펴 꿈을 꾸어요 난 날아올라 아주 잘라라! 강점! 물꾸는 나의 미소 위에다 돌려 차기 그들 향한 노래를 하나 심어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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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미로 피어날까 그렇게 사삭해 그렇게 바지락해 나의 노래 속에 너의 길 따위 노우시고 못다 핀꽃이 뒤덮인 어지러운 꿈장어 너에게로 뻗어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심착해 이렇게 부스탁해 엉켜있는 가시 너클들이 막히네 이식이 가사는 나 돌렸으네 엉켜있는 가사 들을 꺼내야 해 우리 그 울지 않아 불러야 해 우린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신 찬반이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기 위해 싱어게인을 정쟁에 넣어가도 과언이 아니죠 싱어게인의 목소리 싱어게인의 주역 이선예 아우를 두고 장난을 심했습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까무잡아 피부에 슬림한 몸에 대표적인 빛을 보여주는 음악이 대전소 장난입니다 마지막에 진짜 세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여심을 사로잡은 30% 맥파운데이션 오케이